다음 날 병원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수현 씨. 그때 수현 씨 왔어요?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. 괜찮을까요? 우선 검사부터 받아보죠. 대체 이 남자는 누구죠? 설마 불법으로 구한 신장이식 공여자인 걸까요? 며칠 뒤 또다시 남자와 만난 수현 씨. 보안이 검사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. 수현 씨, 우리 이제 살 수 있어요. 저 정말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? 그럼요. 제 신장이 얼마나 튼튼하다고요. 그러니까 이제 두 발 쭉 뻗고 자요. 현빈 씨와 수현 씨의 신장 조직 적합성이 일치한다니 이거 참 기쁜 소식입니다. 그런데 수현 씨가 현빈 씨에게 돈을 건네는데요. 이거. 아니에요. 수술 끝나면 그때 받을게요. 아니에요. 이거라도 받아주세요.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요. 조만간 서류 준비해서 같이 신청하러 가요. 신기하다. 대체 두 사람 무슨 사이인 걸까요? 수희 씨랑 저랑 거의 90% 일체예요. 6개월 뒤 결혼 기념일을 맞아 남편 민구 씨와 건산 식사를 하고 있는 수현 씨. 자기야,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어. 고마워, 자기. 와, 우리 벌써 만난 지 5주년이야. 그러게, 벌써 그렇게 됐네. 여보, 우리 이세 가질까? 어? 이세? 그래, 노력해보자. 그래. 어, 자기야, 먹어. 이 집 맛있어. 짜자자자. 자기야. 어? 나 화장실 좀. 어, 다녀와. 그런데 그때 수현 씨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. 어? 여보! 여보, 이래! 어? 아, 여보, 여보, 괜찮아? 저기요, 119 좀 불러주세요, 예? 여보, 아이고, 이런 거 진짜.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안정을 되찾은 수현 씨. 아, 선생님, 아, 이 사람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? 환자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? 보호자입니다. 남편이에요. 남편이신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? 네? 또 수현 씨 신장질환 환자입니다. 병세가 많이 악화돼서 신장 이식 수술을 빨리 받아야 한다고요. 뭐라고요? 선생님! 선생님! 아니, 신장 이식 공여자를 찾은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 신장 이식을 받지 못했다고요? 아, 도대체 왜 이래?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? 정신을 차려봐. 어? 아, 진짜.